안녕하세요. KSV 펍지 팀의 에스카입니다. 처음 입력하고 하지 않냐? 안녕하세요. KSV 펍지 팀의 에스카입니다. 지난 시즌에 원래 목표는 우승이었는데 네, 뒤에서 우승해버려서 되게 좀 불편했는데 이번 시즌은 이제 새로운 멤버들과 리빌딩해서 좋은 성적 거두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점점 하면서 늘고 있는 것 같아요.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에 대해서 실력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적도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최근에 노보를 뺏기 위해서 많은 멸망전을 했는데 다른 팀들과 그러면서 이제 노보에 대한 그 시가전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아졌어요. 그래서 어떤 팀이 와도 이제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지켜낼 수 있습니다. 원래 저희가 약간 좀 여포 스타일이었는데 지금도 여포 스타일이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들어가서 옆볼 나는 그런 스타일로 조금은 바뀐 것 같아요. 저희 팀원들 다 1인칭 게임을 했었던 선수들이고 그 부분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팀원들 뽑을 때 제일 중점적으로 봤던 게 저랑 심순이랑 케미가 잘 맞는 사람들인지를 중심적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. 의사소통은 너무 잘 되고 있고요. 동생들이 너무 또 잘 따라주고 잘 이해해줘서 저희 또 편하게 같이 게임하고 있어요. 따로 걱정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두 친구가 둘 다 모두 알아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. 딱히 중점을 두고 연습한 건 없고요. 그냥 꾸준히 상위권을 들려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네요. 클레이터 선수는 일단 장점은 샷도 좋고 일단 중간에서 되게 자기 몫을 잘 해주고 필요할 때마다 좋은 프리킹들을 잘 해줘요. 그래서 저희 팀이 뭔가 막혔을 때 그걸 잘 풀어주고 있어요. 단점은 자는데 불편함은 없지만은 살짝 코를 좀 건다는 거? 네, 그 정도? 네. 킬레야, 너는 일단 중앙간에서 너무 너의 역할을 지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이렇게 잘해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잘 같이 열심히 해서 꼭 우승하도록 하자. 로키 선수는 일단 나이가 되게 어린데 어린 만큼 좀 생각지도 못한 피지컬을 보여줄 때가 되게 많고요. 단점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좀 못했을 때 너무 자신을 자책하는 그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. 로키야, 일단 나는 너의 그 신선함이 너무 좋고 너의 그 21살이 너무 부럽다. 앞으로도 같이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거두자. 저는 게임 내적으로는 소리를 제일 잘 지르고요. 게임 외적으로는 팬들이 그래도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팬들이 제일 많다? 그런 정도? 네. 팬분들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무래도 생애 첫 꼴등이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, 그래도 올라가야겠다 해서 동기부여가 많이 됐죠. 이번에는 각성해서 네, 꼭 좋은 성적 거두도록 하겠습니다.